내가 오늘 위해서 발차기 탓을 뽑으려 말지. 아이고 이들아. 안녕하세요, 이신비입니다. 오늘은 720만 운동 유튜버인 노성률님의 팀 일루션 촬영이 있는데요. 저는 팀 일루션 촬영을 보통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두 번 정도 가고 있어요. 물론 스케줄이 너무 바쁠 때는 못 가는 경우도 있는데, 재미있게 운동도 하고 웃으면서 촬영할 수가 있으니까 가장 좋아하는 촬영? 그리고 내 삶의 낙이랄까. 너무 웃겨요. 다들 팀원들 미쳤어. 에너지점. 그래가지고 좀 힐링 받으러 가는 것 같아요. 촬영이 끝나면 시간을 보고서 타이트하면 바로 KTN 남서울로 가고, 시간이 좀 괜찮으면 요 아이를 데리고 제 바이크를 타고 요걸 싣고 가는 걸 좀 선호해요. 제 차가 일반 기계식 주차장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주차장에서 거절당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해서 차를 두고 집에서 바이크를 꺼내서 요거를 열심히 싣고 갈 예정입니다. 남서울 KTM을 가는 이유는 태백 스피드웨이에서 699 레이스를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심지어 독주 할 예정이거든요. 독주라고 하면 혼자서 타는 건데요, 보통 3명에서 4명 정도가 한 팀을 이루어서 보통 대회를 나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친구 없는 거 아니다. 혼자서 타면 아무래도 많은 시간을 서킷을 이용할 수 있잖아요. 가성비가 좋아요. 제가 레이싱을 하고 있잖아요. 레이디컵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초보인데 레이싱 시작하면서 스폰서 바이크를 타다 보니까 대회를 레이디컵 중에서 레이싱을 처음 접하는 BMW컵이 아닌 기존 바이크 선수들이 출전하는 오픈 클래스로 나가고 있잖아요. 연습을 많이 못하고 있어가지고 빡세게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연습하려면 또 팀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바이크를 또 실어 와야 되고 막 그러는데, 저희 레이싱 팀이 작년까지만 활발하게 활동하다가 올해는 팀에서 레이싱을 안 하기로 했대요. 근데 제가 레이디컵을 나가게 되면서 저만 서포터를 해주겠다고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 혼자만을 위해서 레이싱 연습 진행하기 쉽지가 않아가지고, 가급적이면 공식 연습 일정을 이용하긴 하는데, 공식 연습 일정에서도 보통 3일 스케줄이면 레이싱 팀이 업무를 또 봐야 되니까 예선과 본선에만 오실 수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 남들보다 연습량이 더 부족한 상황이어가지고, 제 연습을 가도 제 바이크 연습을 못하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습을 더 하고 싶어요 하다 보니까 내구 레이스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몰랑. 참고로 내구 레이스 6시간짜리인데요 저 투어를 안 나가봐가지고 여태까지 매뉴얼 바이크 가장 오래 탄 시간이 1시간 반이에요. 아씨 뭐 앙. 여러분 살아서 봐요. 안녕. 오늘은 평소 레이싱 경기보다 훨씬 분주했는데요, 그 이유는 KTM 부스 설치 때문에 더 바빴습니다. 오, 숙련된 조교의 시범. 멋지게 설치된 KTN 남서울의 부스, KTN 굿즈, 레드불 KTN 굿즈들 뿐만 아니라 논란 헬멧까지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인기가 많았던 슈트 캐리어, 또 한 마리가 입양 가네요. 이거 이쁘다. 다양한 제품들을 과감하고 아름다운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으니까 KTN 남서울 부스가 보이면 한번 들려보세요. 그리고 6월 22일 롤란 KTM 남서울 트랙데이, 우리 함께 서킷 타요. 25명의 멋진 여성 선수들의 레이스 TTF 레이디컵. 22일 트랙데이 날 레이디컵 예선과 23일 결승이 있으니 시간 되시는 분들은 경기 보러 오세요. 경기 관람은 무료입니다. 서킷 타는데 사각사각 소리가 나가지고 드디어 무릎 꿇었다 생각했었는데 깨끗.
신발을 벗었어요. 요만큼 긁은 건가? 요만큼 긁은 것 같아요. 예선을 뛰고 있는데 제 머플러 소리가 살짝 변했더라고요. 조금 더 커진 느낌?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피트인을 해봤는데 머플러 고정 부분이 떨어졌습니다. 바이크 타다 보니 이런 경우도 다 있네요. 덕분에 저희 메카닉 분들은 엄청 바빠졌고요. 저는 예선전을 더 뛰지 못하고 편하게 쉬기로 했습니다. 아, 번호판이 제 넘버인 28번이 아니라 46번인 이유는 레고레이스 번호판입니다. 드디어 경기 당일. 밤새서 메카닉 분들이 제 머신 트러블이 있었던 거를 자꾸 주셨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점검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레고레이스는 잘 타시는 분들과 초보이신 분들 함께 경기를 하기 때문에 1분 18초 이상을 타시는 분들은 주황색 형광조끼를 입으면 잘 타시는 분들이 주의해서 추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와 홍지혜 선수 같은 경우에는 18초 이내에 달리지만 둘 다 개인 독주여서 3, 4명이서 돌아가면서 한 바이크를 타면서 경기를 진행하시는 분들에 비해 지쳐서 빠르게 타지 못할 확률이 높아서 저희는 레이디컵 핑크색 조끼를 입었습니다. 르망 스타트로 한다는데 해보면 알겠죠 뭐. 저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재밌었어요. 이때 시동이 꺼진 바이크를 향해서 전속력으로 뛰어가서 시동을 켜고 출발하는 겁니다. 나 뛰어서 바이크 타는 거 처음이야. 내가 오늘 위해서 발차기 타서 뽑을 양마 있지. 오, 스타트 좋은 듯. 어차피 곧 딸 거지만 최선을 다하고 싶었다. 으아, 힘들어. 경기 중에 잠깐 땡땡이 치고 있는 중입니다. 아, 바로 타러 나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맛있지? 너의 또 봐주겠어. 아니, 반가워서 부위한 건데 공격적으로 보이네요. 많은 라이더분과 함께 했던 2024 TTF 태백 트랙 페스티벌. 6 레고레이스가 저는 이렇게 재밌는 건지 몰랐는데요. 정말이지 꼭 한 번쯤은 도전해보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돈이 안 아깝게 신나게 탈 수 있어요. 무엇보다 다른 경기에 비해서 매우 축제 같은 분위기인데요. 르망 스타트도 신기하고 재밌었지만 레고레이스의 하이라이트, 물 세레머니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이었습니다. 힝, 나 물 세레머니 사진이 없어. 으잉! 아, 한 번 더? 그리고 제가 레이싱에서 처음으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살면서 샴페인을 딴 적이 없어서 엄청 긴장하면서 탔었는데요. 혼자서 청일점이다 보니까 저희 공격 타켓이 되었습니다. 괴롭히는 거 아니죠? 레고레이스의 힘은 지금 특히나 더 시원하고 화끈하네요. 즐거움 뿐만 아니라 성장하는 기회가 됐던 레고레이스. 도움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더욱 발전하는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